10만 이벤트 진행해 볼 건데요. 똑같이 네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역시나 50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볼게. 아 이번에 뽀요롱님께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역시 오늘도 아주 뽀하게 좋습니다. 오늘 약간 운동의 패션인가요? 아 네네 제가 또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닝 제가 전공을 해서 보디빌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. 자 보디빌더 국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과 실제 보디빌더 한번 비교체 한번 가겠습니다.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 뒤에 계신 분 근육몬 예. 자 옆으로 서주시고 예. 자 글로 배운 운동과 실제로 한 운동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. 자 실례지만 보디빌더 자격증 있으시죠? 네. 자격증 있나요? 예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 대회 수상 경력 있나요? 있습니다. 있나요? 없는데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진짜로, 혹시 근데 뽀요능님. 네. 식스팩 있죠? 한번 생각해볼게요. 이 뭔 개소리야! 식스팩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, 왜냐면 제가 알기로 현우님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네. 막 우락부락한 근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탄한 근육을 좀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, 예, 여운탕님과 뽀요능님의 식스팩 대결 한번. 난 좋다. 아, 네. 아 제가 정말 안 까가지고 네. 포기합니까? 아니요. 한번 해볼까요? 자신감. 아니면 보디빌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부담돼요? 아니요. 아우 너무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보디빌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현직 보디빌더의 두 분의 식스팩 비교하겠습니다. 3, 2, 1 갑니다. 오! 자 과연 오! 갑니다. 오! 자 과연 오! 갑니다. 예. 자 과연 예. 저 음악하는 BJ입니다. 네, 저는 8시 반부터 12시까지 월화수목금 방송하는 음악 BJ이고요. 네. 네.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노래 열심히 하시고요. 네. 복근도 열심히 만드시기를 화이팅!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.